성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버르장머리 없다. 잘난 척한다. 버르장머리 없다기보다는 좀 잘난 척한다라는 느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연을 보면 1차적으로는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불안을 만든다는데 자기를 지켜간다는 게 아직도 두렵고 부담되는 게 자기 문제라고 하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또 사연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인간관계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20대 중반 여성 간호사분의 사연입니다. 신규 때는 워낙 타박을 많이 받고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해서 일도 못했지만 반복 작업이라 그런지 일에 대한 눈치도 속도나 혈관 주사도 잘하는 간호사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배에 대해 표정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무표정입니다. 간호사 집단은 여자들이 많기도 하고 압박도 큰데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표정이 횟가닥 돌아가거나 말투에서부터 틀어진 적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너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보라면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었을 때 엄청 열이 올라서 몸에 발작 증상이 나타나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직장 속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트가 단지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은 고만고만해도 그 집단 안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자가 아닌가라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뭐 단순한 평가사일 뿐인데 사람들을 오로지 능력 면에서만 판단하고 있었구나. 보통 간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문직이고 예쁜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군대와 뭐가 다른가요?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한 선생님은 일 잘하고 착하시지만 매일 차트를 확인하는 강박에 퇴근 이후에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남에게도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과거 양다리 걸친 얘기를 신규들에게 전통마냥 해주면서 너도 남자 많이 만나 라고 충고합니다. 또 자기 남편 욕이나 집안 문제를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감정 바지가 되기 싫어 지금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지만 신규 때는 꾹꾹 누르며 참고 바보처럼 듣기만 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가십거리에 너무나 민감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전혀 구분 못합니다. 사소한 이야기 하나조차도 다른 층 선생님들까지 전부 알고 있는 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남자와 돈, 집안, 결혼 이런 속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에 나란 사람을 끼워 맞추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걸 알고 현재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에서의 생활을 올해까지만 하고 해외여행과 휴식 이후에는 더 배우고 싶은 탁과 병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의 이 패턴이 한 번에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고 훈련을 해야겠지만 속해 있는 집단과 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저항감이 있더라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여워요. 그 말 뜻은 나도 옛날에 저렇게 저럴 때가 있었는데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사실은 이분이 사실은 프로파일이 아마 아이디어라고 셀프가 비교적 일치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7개월간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분인지 이런 이야기.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의 단점들도 직면한 부분이 들어있고, 현재도 직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불안이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WPI를 9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되면서 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특히 20대 중반이니까,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뭐 자기가 상당히 능력 있고 잘한다라는 그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분이 상당히 섬세하게 예민하게 잘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주위에 있는 특히 나름대로 연배가 있는 다른 간호사들한테 이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일까? 버르장머리 없다.
잘난 척한다. 버릇장머리 없다기보다는 좀 잘난 척한다라는 느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잘났어요. 네, 잘났어요. 충분히 잘났어요. 그런데 로맨티스트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불안 수준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도 발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그 불안한 거는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를 여러분 충분히 이 사연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미대전이 열어줄 새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은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본인이 사실 자기 단점들을 직면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불안이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뭘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심지어는 상담을 받는 것도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그걸 직면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지금 이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살려주려면 잘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 7개월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전통적인 상담을 받는 대로 생각을 했구나.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 또 모질하는 것, 잘못한 것을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현재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잘난 게 뭔지에 대해서 차라리 더 인식하게 하는 게 1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 또 괜찮은 게 있는가 자기를 지키는 기초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이분 인간관계 힘든 거는 너무 잘 알아요. 네, 지금 이분 일 자체에 보면 어이, 나름대로 보세요. 일에 대한 눈치도 속도나 혈관 주사도 잘하는 간호사로서 인정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입장이나 의사 입장에서 빠릿빠릿한 간호사 좋아하고 섬세한 간호사 좋아하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는 다른 간호사들이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윗선배에 대해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고 거의 무표정이다. 무표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의 윗선배라는 간호사를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거의 무표정인데 이 사실은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표정이 헷가닥 돌아가거나 말투에서부터 털어진 적이 있다. 야, 얼마나 이 그게 꼴보기 싫었으면 너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봐라. 근데 이게 이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이런 N자형은요. 또 한 인물도 돼요. 그리고 능력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간호사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그 자체가 본인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더 이 짜증나는 인간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 걔를 일단 도발하는 게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이 그날의 일이 되게 만든 아주 놀라운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야, 저 경험 많고 그동안 잘 사는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는 거 야, 이건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준 엄청난 재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나요? 예. 네. 그런데
그리고 너는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봐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이거는 사실 이분 자체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분 참 간호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으면 차라리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런데도 의사가 되더라도 의사도 똑같이 뭐 본인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인의 정체성을 간호사로 찾아야 될 건지 아니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건지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분은 사실 사연을 보면 본인이 간호사로서 뭔가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이 생각은 좀 뚜렷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소병원에서 지금 일하는 과에 있는 선배 간호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른 과로 옮겨가면 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과로 옮겨가면 나아지겠죠, 그죠? 네,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는군요. 예. 네. 조직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20대 중반에 이 정도만 알게 된 것도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사실 20대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바뀌거나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분 재밌는 게 조직에서 인간관계 위계 질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많이 체험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쉽지 않죠. 이분한테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거는 간호사 아니고 회사가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에서 일하면 이 상황을 다 겪게 됩니다. 인간사회에서는 다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재밌잖아요. 한 선생님은 일 잘하고 착하시지만 매일 차트를 확인하는 강박을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로 받고 남에게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준다. 오, 진짜 그러니까 일 잘하죠. 그치. 그러니까 착하다는 소리를 듣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선생님은 과거 양다리 걸친 이야기를 신규들에게 전통적으로 해주면서 너도 남자 많이 만나 라고 충고를 하는데 자랑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이 너무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만나셨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어떠셨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소리야. 내가 내 딸에는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만났으면 지금 훨씬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이다. 그때 트리플 다리를 걸쳐야 되고 쿼드러플 다리를 걸치고 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조금 지금 만족하게 살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연 주신 분도 그거보다는 이분한테는 자기가 이 트러스트가 바닥이니까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하는 거가 전부 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내 궁시렁거리는 소리 좀 들어줘라 라는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듯이 자기한테 던지는 스트레스로 다 받아들이는 지금 그 심리 상태에 있는 거죠. 보세요. 또 자기 남편 욕이나 집안 문제를 일삼아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분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바지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지 힘든 거를 로맨 입장에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듣는다는 거는 상당히 큰 고통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저렇게 해 이 폼 잡는 사람도 너무너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불안하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2, 3년 지나면 저런 인간처럼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더 힘들겠다. 이런 불안이 되니까 이분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로맨티스트 성향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이디얼리스트적인 성향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자기가 기죽는다기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 사근사근하게 하고 싹싹하게 대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상당히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자기가 뭘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사연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왜 안 하느냐? 저는 갑옷을 아주 입으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고, 또 그 갑옷을 잘, 상당히 이분이 델리케이트예요. 자, 그래서 권위를 억압하면 다 들어줘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이분이 사실은 어떤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왜 그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힘들어하느냐 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휴가철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 혹은 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탐색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조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반응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단서도 깨닫는 심리 리얼리티 쇼를 감상하고 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WPI 리얼리티 쇼인 황심소 심리 토크는 7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링크는 팟빵과 황심소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네, 자, 그런데 제일 열이 받는 건 가시거리에 너무나 민감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가시거리에 민감한 사람을 보면요, 사실은 이분의 심리적인 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좀비와 같은, 또는 좀비는 소리에 민감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비는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몰려가요. 좀비 영화의 가장 에센스는 그게 있어요. 좀비는 냄새도 잘 못 맡고, 왜냐면 본인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근데 가시거리에 민감한 사람들, 평판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 거의 좀비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근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지금 보세요. 뭐 사적인 거 공적인 거 구분 못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온 세상이 알게 하고, 남자와 돈, 지방, 결혼 이런 거 보기에 급급한 이야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실, 이거는 리얼리스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시거리에 너무 민감한 집단은요, 사실은 리얼리스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안 해요. 아니, 좀비처럼 살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리얼리스트의 삶을, 나도 살 수 있으면, 때때로 그런 생각 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있어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끊임없이 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내 정체성은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사연에서도 이분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데, 이분이 M자 유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M자 유형의 사람들은요, 남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 인생의 모든 아픔이나 어려움을 다 가져요. 다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은 여러 남자, 많은 남자를 뭐 사귀어볼 수 있는 경험을 했지만, 나는 첫눈에 딱 반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게 나라는 존재의 이유고 나의 특성인 거예요.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현실에 절한 사람을 끼워 맞추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은 절한 사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거. 저 그래서 저는 이 프로파일을 보면서 상당히 신나는 프로파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 이거 진짜 훌륭한 거예요. 이분 진짜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신난하잖아. 나머지는 여전히 신난해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자, 그럴 때 왜 심란한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아요.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게 우스워 보이고 감정적으로 다 차단해보는 거. 그건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어하는 기제예요. 예. 네. 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방어하는 기제는 자기는 지키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한 가지 큰 비용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하고 이야기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한두 사람은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 꼭 뭐 저희 일하는 분야에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런 인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일이다. 뭐 심지어 해외에서도 막 연락이 올 때 외롭지 않다. 네.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널 만나가지고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저의 이 자세. 근데 이게 좀비처럼 사회생활하기는 치명적인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뚜렷이 부각시키면서 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기의 삶의 아젠다를 설정을 하는 과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필살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가는 전법을,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이 칼추를 만빵으로 올리면서 사는 전법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냐면 해외여행과 휴식을 갖고 더 배우고 싶은 탁과 병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여행과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럴 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나 대상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하는 존재나 대상은요, 특정한 진짜 남자친구구나.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별로 잘 선호하진 않아요. 그냥 그 남자친구는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자기 삶을 영원히 믿고 의존하기는, 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라도 안 되나요? 남편도 믿지 말아요.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겠냐? 자기라는 존재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던 자기의 필요성과 역할, 책임, 이 부분을 뚜렷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 대한 성찰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데 이 집단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왜 없죠? 어디를 가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돈만 벌면 되니까 어디를 가나 똑같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좀비, 리얼리스트. 네. 그러니까 리얼리스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찰할 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리얼리스트구나 이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좀비구나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가 뭘 하는가 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좀비들한테 돈을 많이 던져주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되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치명적인 약점은 어디를 가나 저는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저희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비로부터 피하려면 시끄럽지 않고 소리만 소음만 안 만들어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분은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보세요. 학습, 책임, 안정감, 자아성찰, 교감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분이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자아성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임이나 안정감 지금 엄청 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책임과 안정감은 간호사의 일에 속에서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웬만큼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주사도 잘 넣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간호사 수준과 이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간호사 수준은 사실 의사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간호사의 통념적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그 간호사의 통념적 전문성을 뛰어넘는 의사를 가이드해주면서 리드해줄 수 있는 간호사 그런 간호사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중에 열받으면 다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간호사로서 그냥 평생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은요. 간호사를 해가지고 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보다 병원을 더 잘 경영해가지고 요양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요양병원 하나를 하는 건 성에 안 차가지고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해가지고 의료재단 이사장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뭐 본인이 30년 동안 하시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WPR을 못해서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휴먼 같았어요. 근데 휴먼만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분명히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뭘 여쭤보시는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무슨 재단 이사장이라는 명함이라서 의사세요? 그랬지. 아니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의사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병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나중에 의사 남편하고 이혼까지 하셨어. 훌륭하세요. 더 훌륭하셨어요. 예. 네. 의원은 가지셨대요. 아, 당연하죠. 본인이 이사장이 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벌써 상황은 알았어요. 의사 남편이 아마 또 다른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아, 본인이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간혹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때문에 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간호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의 영역이 범위가 너무나 통념적 틀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 완전히 스스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간호사 협회 같은 데 가서 제가 특강을 할 때 보면 그분들 무서워요. 네, 숫자적으로도 무섭고 또 협회에서 회장을 하시고 그 간부 하시는 분들은요. 네, 뭐 나름대로 군대에서 거의 사단장급 같은 분들 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와 이분들은 이 조직으로 거의 뭐 본인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시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간호사 협회장 하거나 또 이런 거 하시면 대개는 보사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보사부 장관들이 의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간호사 출신 분들이 보사부 장관을 더 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아마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뚜렷이 보이려고 하는데 초점을 뒀다 보니까 의사들도 제대로 못하는 또는 하는 의사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사실은 이런 상당히 정해진 역할이나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요. 그게 웬만큼 익숙해지면요. 이 본인이 하는 일의 부분은 상당히 제한시키고 그게 사회적으로 얼만큼 인정받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더 뚜렷이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웬만큼 지위에 오르고 먹고 살만하면 어쨌든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한자리 차지하고 또 뭐 정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라 웬만큼 기본 욕망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 다음이 되는데 이분, 이 사연 주신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가지는 가장 처음에서 인간관계에 내가 제대로 못 맞춰주기 때문이야. 아니, M자형의 사람 보고 리얼리스트로 살라고 하면 그것만큼 무지무지한 폭력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네, 많이 나아졌는데 하, 저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너무... 뭘 극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갭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본인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시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프로이드에 대한 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패턴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 과거에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밀접하잖아요. 저의 성격에 있어서. 본인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좀. 제가 그 부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봤자. 네. 바뀔 게 별로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진짜 부모와의 관계가 본인이 현재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형제 있나요? 사남매입니다. 사남매죠? 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 사회생활 잘하고 뻔뻔하게 잘 사는 형제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첫째가 좀 살긴 하는데 독립 부모의 너무 그 책임감 아래서 사니까 언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 네. 아, 그 본인 생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언니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잘 살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담받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죠. 예.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부모의 영향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항상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퉁치기 가장 좋은 게 부모의 영향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너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멍청하지는 않은데요. 좀 고지식해요. 그리고 본인 딸에는 자기가 고지식하고 약간 이걸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네,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 더 질러도 되는데 안 지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동네가 참 답답한 동네예요. 네. 본인이 더 큰 세상이든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1, 2년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외국을 한번 뛰어보겠다든지 그런 경험도 한번 시도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아 이렇게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뭐 그런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간호사를 하면서 간호사로서 성공한 사람 또는 뭐 엄청나게 나의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 M자형은요.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하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남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대단하다라는 인정이 있을 때 놀랍게도 프로파일이 딱 일치가 돼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꼭 간호사로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가는 그때부터는 본인이 꿈꿀 수 있고 본인이 최고의 역할 모델 그렇다고 저는 나이팅게일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일단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안 좋아요 예.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연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